연속 낭독 우리를 존귀한 자로 만드시는 하나님 송영필 목사 지음 갚을 길 없는 은혜 열여섯 번째로 낭독의 공정입니다. 그 당시 김정한 목사님은 가끔 오산비행장에서 근무하는 미군들에게 설교를 하기 위해 오산 비행장을 출입하곤 하셨다. 나는 조심스럽게 오산 비행장 노무자 채용에 대한 얘기를 꺼냈다. 진지하게 진심을 다해 오산 비행장 취직을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조심스럽게 얘기를 꺼내자마자 김장한 목사님은 마침 오산 비행장에 아는 친구가 있다며 흔쾌히 승낙을 하셨다. 드디어 내 인생에도 희망의 빛이 보이는구나. 소개만 해 주셔도 감사할 판인데 직접 차를 운전해 나를 데리고 오산 행장으로 가셨다. 김 목사님 친구는 소령이었다. 그 사람은 자기 계급이 높지 않아서 누구를 취직시킬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상관을 소개해 주었다. 그 상관은 오산기지 부사령관인 윌리엄 S. 박스테일 주니어 대령이었다. 김 목사님과 함께 그분 막사에 들어갔더니 이재를 놓고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화판 왼편에 어떤 사진을 올려놓고 열심히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김정환 목사님이 이 아이의 복학을 위해 일자를 구하러 왔습니다. 했다. 그 말을 들은 대령은 취직을 해도 학교가 서울이라 너무 먼데 어떻게 다닐 수 있겠소 하면서 오히려 김목사님께 반문했다.그리고는 더 이상 취직 얘기는 없이 다른 얘기만 하다가 갑자기 김목사님을 바라보며 물었다.한국에도 오키시란 꽃이 있습니까?그 꽃은 열대성 식물이라 아마 한국에는 없을 겁니다. 김양한 목사님은 고개를 깨우거리면서 대답을 했다. 윌리엄 대령은 많이 실망한 듯 낙심한 표정을 지었다. 그꽃 그림을 코사지로 그려 발렌타인데이 아내에게 선물로 주려고 했는데 한국에서는 그 꽃을 볼 수가 없다고 했다. 아, 아내가 제일 좋아하는 꽃인데. 윌리엄 대령의 표정을 보니. 부인에 대한 그리움이 그대로 드러나 보였다. 가족에 대한 그리움으로 조금은 아쉬워 보이는 것도 같았다. 나는 올킷이라는 꽃이 궁금했다. 어떤 꽃인지 알면 내가 구해주고 싶은데. 구할 수만 있으면 구해주고 싶었다. 취업이 되고 싶다는 마음도 있고 안타까워하는 윌리엄 대령을 위해 뭔가를 하고 싶었다. 그 대령과의 첫 만남은 아쉽게도 그렇게 끝났다. 그날 이후 오산 비행장의 취직권은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 그먼 곳까지 손수 함께 해주신 김정한 목사님의 배려와 수고로움이 헛된 노력이 된것 같아 죄송하기도 하고 너무나 아쉬웠다. 하지만 내 속에서 들리는 소리가 있었다. 내가 누구야? 무일푼으로 서울에 와서 역전에서 살다가 이렇게 대학까지 오게 된송룡필아냐 이대로 앉아서 기다릴 수만은 없지. 어떻게든 오산비행장에 취직을 해서 제대로 된 돈벌이를 해야만 했다. 주님, 다시 윌리엄 대령을 만날 방법이 없을까요? 며칠을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그 생각만 하면서 지냈다. 그때, 오키시란 꽃을 찾던 윌리엄 대령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래, 맞아. 오키시란 꽃을 구하면 윌리엄 대령을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 그 길로 수원에 있는 꽃집을 찾아갔다. 얼핏본 기억에 의하면 대령이 그리고 있던 꽃 모양이 난초와 비슷해 보였다. 사전을 찾아봤더니 오키, 난초라고 써 있었다. 나는 난초를 한 아름 샀다. 그리고 대령을 만나기 위해 오산 비행장으로 갔다. 정문에서 윌리엄 대령을 만나게 해달라고 했다. 사전에 약속을 하고 온 것은 아니었지만, 다행히 대령을 만날 수가 있었다. 기쁜 마음으로 들고 온 난초를 한 아름 건네며 물었다. 혹시 대령님이 찾던 꽃이 이꽃 아닌가요? 그랬더니 대령은 꼴꼴 웃으면서, 허, 허, 내 생각을 해줘서 고맙네. 하지만 이 꽃은 아니야. 아마도 한국에서는 구하기 어려울 것이. 아내를 위해서 꼭그 그림을 그려주고 싶은데 참 많이 아쉽다면서 한국에서 그 꽃을 볼수 없음을 무척이나 안타까워했다. 혹시나 했는데 그 꽃이 아니라고 하니 나로서도 매우 실망스러웠다. 허전한 마음으로 수원으로 돌아왔다. 수원 버스 정류장에 내려서 무작정 걸었다. 아, 이제 어떡하지? 이대로 오산 비행장에서 일하는 걸 포기해야 하나? 하지만 쉽게 포기가 안 됐다. 거기다가 윌리엄 대령의 안타까워하는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다. 그 꽃을 구하지 못한 아쉬움과 가족을 그리워하던 모습이 자꾸만 어른거렸다. 한국엔 정말로 그 꽃이 없는 걸까? 꽃이 많은 곳이 어디지? 평소에도 남들이 어려워하거나 부탁하는 것이라면 뭐든지 들어주느라고 친구들은 오지랖이 넓어서 피곤하겠다고 놀리곤 했던 터지만 그것이 내 성품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다.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을까 계속 생각하다 보면 결국 해답이 보인다는 걸 경험상 알고 있었기에 이번에도 어떻게 해서든지 윌리엄 대령을 돕고 싶었다. 그때 번쩍 떠오른 것이 있었다. 그래 맞아. 식물원에 가면 구할 수 있을지도 몰라. 연속낭독 우리를 존귀한 자로 만드시는 하나님 송영필 목사 지음 갚을 길 없는 눈에 열여섯 번째로 제작 윤재희 낭독 공정이었습니다.